노래수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저와 함께 도와줄 트로트 마녀 가수 오해중량의 미운 사랑토 들으면서 함께 출발합니다. 뮤직 큐. 온다고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나 눈물로 그 세월을 지울 수 있나 가슴을 비워두고 채울 길 없어 이렇게 헤매이는데 때로는 못난 마음이 당신을 원망하지만 미웠다가도 또 보고파지는 미련한 사랑이기에 상처난 그 못하고 오늘도 기다립니다 아련한 그대 얼굴 떠오를 때면 그 이름 불러봅니다 때로는 못난 마음이 당신을 원망하지만 미웠다가도 또 보고파지는 미련한 사랑이기에 아련한 그대 얼굴 떠오를 때면 그 이름 불러봅니다 그 이름 불러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운 사랑 트로 활동하고 있는 트롯마녀 가수 오예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꾸며보는 시간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출연자 들어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어떻게 옷이 더 화려할 화려해요. 아, 오늘 핑크핑크하죠? 일단 노래부터 먼저 듣고 사연을 네.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어서 주실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불러줄 노래가 뭘까요? 저희 외할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하. 제가 대학교 때 일본에 가 있을 때 임종을 못 뵀어요. 오늘따라 할머니가 더 보고 싶어지네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지까 걱정을 하시네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죽을까 감싸며
울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 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밤. 나도 네 어미가 보고 싶다면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자, 와, 청원분들의 점수가 88점. 네. 첫 출발부터 아주 그냥 대박입니다. 너무 점수도 88하고만요. 그러니까 네, 88. 88 올림픽이 생각납니다. 일본에 있었다고요? 네, 일본에 제가 이제 전공이 축산 관련해서 육아공 요구르트 치즈 만드는. 어이? 네, 그쪽 지금 현재도 축산에 제가 돼지 아빠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노래가 구수였어. 네. 오늘 사실 전라도에서 서울 오려고 돼지를 먼저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돼지 어미가 새끼를 잘 뱉는지 안 뱉는지. 아, 죄송합니다. 네 배를 박은데. 네. 임신 확인을 역을 판단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백신을 맞잖아요.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어린 새끼 돼지부터 초라 때까지 우리 식단에 올라가려면 병치레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백신 주사도 제가 직접 촥촥촥 놔줬죠. 직접? 와, 그럼요. 어머나. 네. 노래 하기 전에 딱 무대에 섰을 때는 미소년이 네. 예쁘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를 과연 어떻게 부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구수혀 어쩌스까. 저는 선생님 옆에서 부르니까 긴장이 돼갖고 땅으로 꺼져본 줄 알았어요. 다리가. 어찌까. 노래 부를 때 우리 그 황철호 씨가 부를 때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 긴장된 것도 있었는데 네. 들으면서 내가 눈이 감기면서 네. 나도 모르게 할머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이렇게 잔잔한 풍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더욱더 감정이 이입도 되고 그다음에 뒤처리를 잘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제가 제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고 뒤에가 막 이렇게 떨리는 그런. 우리 선생님께 우리 송도사님께 좀 가르침을 받고자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왔어라. 그러면 내 소식이 네. 그 돼지에게도 다 퍼졌는지 모르겠네요. 왜 퍼졌냐면요. 네. 제가 돼지 안에서 주사를 놓으면서 항상 노래와 함께 하면서 우리 선생님 노래를 겁나 불러버렸지라.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부르면요. 좋아하는 돼지는 와가지고 살짝 여기를 깨물어주기도 하고 어떤 돼지들은 좋다고 그냥 빙글빙글 돌고. 세상에 세상에.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나 돼지나 생물이기 때문에 네. 노래를 들음으로써 이렇게 돼지 같은 경우는 선홍색 빛을 띄어야 튼튼한 돼지거든요. 아하. 다 저것처럼 핑크핑크해요. 네. 그럼 도대체 직업이 뭔데 지금 농가일도 하고.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은요. 네. 양돈 쪽에 컨설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수. 가수? 가수 한지는 이제 갓 2년 차. 네. 갓 2년 차. 그럼 결국은 네. 음악을 하시는 분이군요. 네. 지금 현재 흩날리는 사랑. 네, 전국적으로 그냥 흩날려 불고 싶어. 노래 제목이 흩날리는 네. 사랑. 흩날리는 자, 그러면 사랑이요. 잠깐 여기다 대고 네. 네. 흩날리는 사랑 아주 포인트 있는 거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떤 건지 네. 네. 들어봐야겠다. 네. 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당신이 그리운 걸까. 보고파도 볼 수가 없네. 흐르는 눈물 가슴에 담고 목매어 불러본다. 잊지 못할 그리운 송강호 선생님. 딱 그냥 붙일 땐 다 갖다 붙이는구먼. 제가 붙이는 거 잘해요. 근데 노래 참 좋으네요. 네. 발라드를 부르면 사실은 우리 오예종 우리 트롯 마녀가 있지만 사실 발라드는 자기가 내공이 쌓여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발라드는 감정, 그다음 음정,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그거를 아까 부르는 데 있어서 조금 불안한 기색도 있었어요. 우리 트롯마녀 듣기에는 어땠습니까? 발라드 노래를 할 때 끝에를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고 흐리더라고요. 흐린다. 그리고 호흡이 짧아요. 일단 짧다. 더 깊게 가야 되는데 호흡이 다 안 가니까 뒤에가 흐려지는 거야.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만났으니 님이지. 네. 자, 님이라서 내가 노래 한 곡을 딱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왕이면 빠른 쪽 노래를 부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다. 와. 일단 보겠어요, 옆에서. 오, 좋아, 좋아, 좋아. 역시. 오, 예. 아싸. 둘, 셋. Come on, disco. 할렘 디스코 멋대로 맘대로 춤을 춰봐. Come on 디스코 시름 있고 온몸을 흔들어봐요. 짜릿하게 섹시하게 젊음이 춤을 춘다. 춤을 추면 젊어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한 번 추면 1년, 두 번 추면 2년, 세 번 추면 3년, 4년, 5년, 6년, 7년, 100년을 좋게 살자. 아하, 모두 커먼 디스코. 아하, 우리 할렘 디스코. 쇼바디, 핫바디, 청바디. 언니, 오빠, 사도, 팔조, 신나게 디스코를 추자고요.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좀 서 계세요. 서 계세요. 네,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오, 대박. 트럼 많이도 생각이 같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할머니보다 이게 훨라. 네, 훨씬 낫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런 쪽 노래를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노래 잘 들었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점수가 통과될지는 봐야겠고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출연자 96점이 아주 잘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네, 저 황초로가 서울까지 왔어라. 근데 아직 적응은 안 되지만 자주자주 올라오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전국적으로 타이틀곡 문구처럼 흩날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면 우리 초로가 진짜 가수로서 열심히 하는구나, 가정도 잘 지키고 모든 걸 잘 하는구나, 정말 멋진 그런 황초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저를 찾아온 이유는 분명히 노래에 관련될 거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노래를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본인의 소개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 밤 내 가슴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추억이여.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 누구나 한 번쯤은 간직해보고 싶은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제가 지금 노래 들어보니까 일단 긴장되는 게 조금 네네. 느껴집니다. 노래가 음정이 좀 불안한 게 사실 이렇게 발라드 부른다는 자체는 용기가 있어야 불러요. 맞아요. 특히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특히 작곡가 앞에서
가수 앞에서 발라드를 부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요. 저도 도사님 앞에서 부르면 떨려요. 저는 그냥 소리 지르는 건 잘해요. 아. 소리 지르는 거 잘하는데 네. 감정 잡고 이렇게 발라드를 하려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아주.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건 산에 올라가서나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음정이라는 것이 없죠. 그렇죠. 감정도 네. 없고 그냥 급한 대로 내 뱉는 거잖아요. 근데 노래는 하나하나의 멜로디와 선율의 어떤 감정 표현, 가사의 의미를 담아서 뱉어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잔을 채우는 눈물 내 눈물 이렇게 힘을 뱉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살짝 가성으로 눈물 그렇지 이렇게 네. 눈물 이거보다 네. 눈물 해보세요. 눈물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럼 조금 더 부드럽게 그래야 네. 그 눈물이 그 표현이 전달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되겠다. 본인은 약간 트로트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트로트 꺾는 것보다는 네. 담백하게 불러주는 뭐 우연이 씨 우연이 같은 거. 오 좋아요. 이런 노래 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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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찌까이 멋있네. 그냥 이런 옷이 아니야. 어머 나 들어가야겠다. 예중신 나보다 안 되네. 좋아요. 1, 2, 3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저 사람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럭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로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알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네. 자 서계신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요. 제가 지금 느낄 네. 때 우리 트롯 마녀 오해종 씨도 이 노래가 잘 어울리죠? 네 훨씬 자 노래 잘 들었고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참 힘든 시기 보내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가수와 또 예능 분야 전 국민이 다 힘들어하는데 네.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네. 너무 행복하고 네. 저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 네. 주위의 친지분들 친구분들이 다 밝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발라드보다는 빠른 쪽의 노래가 낫고 또 어떤 노래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기백을 살려서 하시면 무대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대사님. 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살펴가세요. 대본 출연자를 모셔볼 텐데 궁금하죠? 오늘 진짜 흥미진진 궁금 완전 폭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어서 오세요. 와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사님 안녕하세요. 작은 도사님 안녕하세요. 작은 도사님까지.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기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진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첫 번째, 음색이 너무 맑다. 네. 아, 두 번째, 때묻지 않아 보인다. 네. 예, 네, 전혀. 세 번째, 네, 네, 네. 긴장 탓인지 음이 좀 불안하다. 아, 예. 그다음에 저음이 좀 불안한데 그것도 긴장이 탓이고. 아, 다섯 번째, 한편은 뮤지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감정 표현이 참 좋다. 그다음에 자신의 노래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후반부 가서 안정된 느낌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제가 도사님이 아, 지금 10가지 정도 써주셨잖아요. 네, 네. 저는 다 지적을 하신 줄 알고 아~ 그래서 덜덜덜덜. 근데 예중 씨가 우리 느낀 트롯 마녀 느낀 감정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 말씀대로 목소리가 되게 예쁘고 청량감 있고 감정 표현도 좋은데 뭔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질러줄 때는 확 질러줘야 되는데 뭔가 고음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죠. 네. 그래서 눈을 감고 이러고 목을 쪼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자신감이거든요, 고음은.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 이렇게 소리는 내고 싶은데 눈을 감고 이렇게 너무 쭈그러들어서 더 아름답게 들릴 수 있던 부분이 조금 덜 아름다워서 그래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저렇게 우리 작은 도사가 해주자. 난 저렇게 못해요. 와, 진짜 시원하게 확 나오시는데. 가수죠. 나는 작곡가일 뿐이야. 선생님, 아, 제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음만 고민 있으실 내면 것 같아. 이렇게 아이 소리가 나, 이렇게 애 같은 소리가 나와요. 목을 잡아서. 근데 진짜 본인 직업이 뭐예요? 아,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 연기가 연기. 좋아서. 근데 고민이 너무 좋은 노래를 저도 잘하고 싶은데, 야 너는 배우니까, 자은 씨는 배우니까 감정 표현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노래만 하면 덜덜덜 떨리고 또 노래를 할 때는 그 연기할 때랑 감정이 이렇게 연기할 때처럼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성량을 내면 좋은지 우리 성악을 전공해 또 우리 오해중 씨. 아무래도 이렇게 연기할 때는 막 쏟아서 막 분노나 뭐 울음이나 이런 거 표출할 때는 막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하면 음정이 흔들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오도사님. 네.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해도 돼요. 노래는, 근데 노래는 너 왜 그래? 하면 바로 이제 삐탈이 나요. 그렇지, 네. 그렇지. 맞습니다. 그거를 감정을 좀 삭히고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할 때. 그 차이가 굉장히 민감해요. 발라드를 부르시는 분들은 약간 변화를 주면 좋아요. 느낌으로 봐서는 뭔가 좀 발랄한 노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 상콤한 노래. 상콤한 노래?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정말요? 예, 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지금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느낌은 아주 그냥 그 상큼 발랄한 우리 홍진영 씨 같은 노래가. 맞아요, 선생님. 상큼. 그러니까 약간 처지지 않는 노래.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도 아직까지 부르는 노래가 사랑의 배터리 같은 노래가. 뭐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도사님. 자, 오늘 송 서울에서 배터리 한번 충전해 주세요. 와우, 대박, 대박.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좋아요. 문장이 아니라도 좋아요.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게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 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해.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몇 점 나왔어요? 우와 대박! 나는 사실요 이재한 씨 나는 너무 나를 짜줘가지고 내 속으로는 100점 좀 주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없는데 어이구 100점이야 와 대박 우리 황철홍님 아니 황철호님 으짜스까이 으짜스까이 내가 볼 때 네. 확실히 아까 발라드보다 활라 네. 그리고 음정도 떨림도 없어 덜 불안하고 덜 불안하고 그래서 일단은 100점 맞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결론을 짓자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노래가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노래는 배워두면 좋은 거니까 네. 다음부터 요 노래로 가지고 네. 그 방송 찍을 때 네. 이것만 하세요 요런 배움만 달라고 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메라 보면서 네. 지금까지 자신을 잘 몰랐던 네. 우리 이재은 씨에 대한 모든 지인들에게 나 이렇게 오늘 100점 맞았다 찬양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활동하고 있는 이자은이고요. 오늘 좀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제 끼를 발휘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 엄마 아빠, 송도사님 송서울 나왔어. 잘했지? 사랑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자, 오늘 100점 맞은 네. 거 축하드리고요. 네. 잠시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의 신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가수 윤태화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빅피처 윤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노래 경력 우리 오해중 씨 몇 년 됐어요? 저요? 네. 트로트로만 따지면 이제 10년 차고요. 10년 차. 네네. 우리 그러면 우리 윤태화 씨는 몇 년 됐을까요? 노래는? 제가 이번 연도가 데뷔 12주년이라 12주년. 네, 저희 팬분들이 12주년 기념으로 선물을 주셔가지고 네. 무슨 선물일까? 마이크를 우와. 선물로 주셨어요. 요즘은 그런 네, 게 맞아요. 주시더라고요. 네, 마이크. 저한테는 12년 데뷔가 되게 길고 그저 너무 지나간 세월 같았는데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나오셔서 노래부터 먼저 한 곡 불러주면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배 옷 한 벌 해 입혔네 당신 손수 몇 벌 이웃에 나눠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북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당신 나주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는 길임을 알게 하네. 내 남아 밭 깔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을 알게 하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와우. 오. 대박. 옆에서 들으니까 저도 그 미스트로트 경연을 봤거든요. 네. 근데 윤타 씨가 방송에서보다 실제로 옆에서 들으니까 그 되게 원래 청량하면서 그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옆에서 들으니까 소름 끼쳤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를 작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시잖아요. 시죠. 이 시를 정우성 선생님께서 멜로디를 붙여서 이렇게 내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렀죠. 그랬더니 정우성 선생님이 태화 곡이다고 하고 주셨어요. 자, 오늘 노래 들으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목소리와도 잘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맑게 부르다가 뒤에 가서는 약간 거칠 듯하면서도 감정을 호소해내는 게 의외로 거기가 반전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내용이 이게 지금 어떤 걸까요? 아, 원래는 이 도종환 시인님께서 슬픈 사연이에요. 이게 사모님을 여의시고 이제 쓰신 건데 제가 부를 때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불러요. 네, 그래서 감정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부르는 게 다른데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옆에 당신을 묻고라는 그런 사연이 나온 것 같고 사실 가수들은 부담이 가요. 나는 첫 곡이 뭘 해야 될까. 이 노래 특히 그것도 이 노래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불러줘야 되는데 부담감은 없었어요? 우선은 이게 200만 뷰가 나온 노래라서 그런 좋아해 줄까 이런 부담은 없었고 다행히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더 부르고 다니는 노래예요. 미스트롯2에서 그 현역부 비조로 네네. 나오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선곡을 어머님 때문에 바꿔서 우리 정희선 선생님의 니미어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조영수 선생님께서 모든 음역대가 완벽한 분은 처음이라고. 우리 또 우리 진성 선배님이 안정된 노래의 흐름에 최고 감명받았다고. 우승 후보가 나타났다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장윤정 선배님이 최소한 탑5에 들어갈 거라. 3패스는 기본이라고. 야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첫 라운드였잖아요. 그때 느낌 어떠셨어요?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때 탑5는 든다고 했을 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던 시즌이에요. 좀 힘든 시간이었고 이게 아니면 나는 이제 가수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랬던 때에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진짜 많은 힘을 얻었죠. 두 번째 노래는 본인의 애창곡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윤태 씨가 부르는 애창곡이 뭘까? 난 궁금해 사실. 경연곡 말고 애창곡. 본인 애창곡이 뭘까요? 네,
사실은 네. 우리 선생님을 의식하고 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워낙 좋아해요. 워낙 좋아하는데 오왕서방. 오왕서방. 아, 뭐 어울린다. 오왕서방. 오왕서방. 비가는 많이 팔았소. 사랑만 남겨놓고 사랑만 남겨놓고 어디 갔을까. 왕서방 왕서방 비단은 많이 팔았소. 가슴이 시리도록 가슴이 시리도록 생각이 난다. 자꾸 자꾸 계절이 가네. 자꾸 자꾸 세월이 가네. 보고 싶은 님이여 사랑했던 님이여 운명 같은 나의 님이여. 후에 예예 후에 예예 후에 예예 후에 예예 후에 예예 후에 예예 비단 팔아온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 예. 이게 우리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럼요. 오늘 저는 지금 딱 듣고서 전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러줄 수 있구나. 왕서방. 지미랑 선배하고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자, 이 점수 이제 87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이게 뭐냐면 아까 출연자 중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나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 이분하고 100점. 오늘 이제 경연을 해야 되는데. 다시 오세요. 오세요 이자 씨. 빨리 오세요. 와. 어머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윤태현 씨 양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못 하겠습니다. 제가 탈락에 고배를 많이 마셨죠.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도. 치고 싶지 않겠죠? 하고 한마디. 제가 어떻게 노래인 신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노래방 심사위원님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선공을 잡아야 돼요. 이긴 사람이 후공을 하냐 선공을 하냐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함께 할 거거든요.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가위바. 자 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내려주시죠. 자 선공을 할 거냐 후공을 할 거냐. 먼저 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성공을 드리고 기가 죽어있겠습니다. 이 자신감 무엇? 자 그러면 우리 성공은 가수 윤태 씨가 먼저 합니다. 그래요 믿어줄게요. 하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거 점수 많이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자 지금 이제 어쩌었을까? 먼저 했어야 되는데 뒤로 했다는 게 불안한 거야. 이게 지금 자 해보겠습니다. 자기야 뮤직 큐. 섹시하게 섹시하게. 와 기계가 이걸 알아볼까? 자기야. 자기야 사랑인 거. 행복인 걸 이제 알게
줘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송도 와 아, 우리 태화 씨.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아 뭐야 이럴 줄 알았어 이 심사위원. 이 심사위원은 농염한 걸 싫어합니다.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초대 가수가 우리 이긴 이자은 씨에게 선물로 대박. 10만 원 상품권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멋져요. 어때요? 분위기 참 좋죠? 네, 긍정적 에너지와 네. 이런 해피바이러스가 뿜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다행히 저분이 가수는 안 하신대요. 이제 배우. 근데 노래가 배우 역할을 하다 보면 네. 노래도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왔는데 오늘 분위기가 상큼 발랄한 노래가 잘 어울려서 이런 쪽 노래 하세요 했는데 우리 윤태하 씨가 보기에도 어때요? 네, 이런 밝은 노래와 에너지를 주니까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가 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계속 팬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저한테 노래 못한다 하고 막 구박했던 분들 저 정말 미스트롯 지인이었던 윤태환님을 제가 이겼습니다. 윤태환님 노래 많이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못하지만 와,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늘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노래 부르면서 긍정적이고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살펴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끝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만에 패배의 시간을 맛봤고요. 그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윤태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송서울 우리 도사님, 네. 송도사님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송서울에서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마지막 끝곡은 우리 윤태아 씨의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와서 쏠까 말까 망설이는데 모른 척 얄밉게 피하신다면 내 사랑은 뭐가 되나요 당신 없는 내 사랑은 한쪽뿐인 젓가락이죠 실 없는 바늘 같은 사랑이 싫어 줄 수 없는 편지 같은 사랑이 싫어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당신의 향한 사랑의 화살 쏠까 말까 망설이는데 모른 척 얄밉게 피하신다면 내 사랑은 뭐가 되나요 당신 없는 내 사랑은 한쪽뿐